단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이 즐겁고 편안한 곳. 얼굴 물러 나갔습니다. 작고 소소한 일에서 큰 기쁨을 얻는 날들. 숨어있는 보석을 캐는 느낌. 작고 아름다운 산마을에 사는 일이 그렇습니다. 산밭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나? 맞아, 더 맛있어. 남자가 이런 거 들고 다니면 되겠어요. 아니, 이게 너무 맛있게 하는 거 아니오? 고산촌을 위하여! 아, 나도 새로 위하여! 왜 진짜 빨리 와라. 아저씨, 내가 고산촌에서 쓰여지는 산촌 수필을 만나러 갑니다. 대둔산 남쪽 자락에 자리 잡은 완주에 고산촌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하여 마을 청소를 하려고 하오니 모종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행사라도 열리나요? 추석 전에 추석에 이제 추장이사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마을 진입로부터 해서 산책로까지 해서 전부 이렇게 청소하려고 합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단합은 최고라는데요. 이쪽에 예초 작업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 쪽 하고 해서 낙엽 떨어진 것들하고 좀 지저분한 거 쓰레기들이 있으면 줍고 해서. 이장님을 중심으로 마을 청소와 제초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한편에서는 다른 일을 도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죠? 여기 시 이 조각한 거 달려가는 거. 시 조각. 이거 누가 썼어요? 우리 아저씨가 했나 봐요. 정영관 회장이. 은 회장이. 이 동네에서 맥가이버라 그러는데요. 맥가이버요? 동네에서 맥가이버로 불리는 노인 회장 정용관 씨. 회장님이 그 유명한 맥가이버세요? 아, 예. 맥가이버가 아니고 네. 자칭. 사칭 맥가이버래. 기술 어디서 배우셨어요? 배우기는요. 그냥 배운 건 없어요. 취미 삼아 사는 거지. 손만 닿으면 안 되는 게 없지. 근데 나도 몰랐어요. 같이 40몇 년, 50년 그 사면 몰랐는데요. 시골에 가서 보니까 막 나오더라고. 실력이. 6년 전 이 마을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몰랐던 남편의 숨은 재능이죠. 최근 마을에 새로운 식구들이 늘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가꾸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잘 됐어요? 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아, 됐네. 오래 보아야 그렇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니까 그 아이디어를 이장님이 줬죠. 그래가지고 이런 건 이제 지가 이렇게 파고 파서 하고 뒤에서 그냥 슬슬 하는 거지. 23가구 35명이 오순도순 모여 사는 고산촌. 최근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며 단장을 시작했는데요. 젊은 이장님을 중심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 빛을 발하고 있죠. 남자가 이런 거 들고 다니면 되겠어요. 못 하시는 게 없으신데. 아니 그건 우리 동네 선생님, 맥가이버시잖아요. 선생님은 왜 그걸 들고 저기 갔어요? 아니 저기 그 여기 국수 삶으면 한잔 해야 돼.
각자 준비한 음식을 들고 와 함께 밥을 먹는 일은 일상이 된 지 오래. 나 하면 될까? 네, 하면 돼. 이거 국수 있는 대로 다 들어가서 우리 집 청출동. 야비야 맛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 두꺼운 맛이 맛있거든 아저씨. 아 좀 더 익어야 되는데. 할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즐기는 거죠. 보통 먹고 하는 게 뭐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재밌죠. 서로 이렇게 누나 먹는 게 그게 재밌는 거죠. 고산촌을 위하여. 빨리 와라.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어디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네, 네. 들어왔어요? 여기 뒤에서. 당신 네. 이쪽으로. 국수 한 그릇에도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도시에서는 이런 소소한 기쁨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여기 화질로 우리 모이면은 국수 아니면은 닭 서너 마리만 잡아서 죽 끓이고 그놈하면 단체예요. 국수 가져와요? 우리 동네 같이 화해한 동네 없을까요? 6년 전 아내와 함께 여행을 하다 우연히 발견한 이 마을의 매력에 빠져 정용관 씨는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은 이곳에서 무언가를 만들며 보냅니다. 목공수. 아, 목공수. 뒤늦게 시작한 목공 일이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습니다. 마을 곳곳에 붙어 있는 걸 다 이렇게 만드세요? 예, 서각 이렇게 해가지고 글씨 서각 해가지고 시 마을에다 붙이죠. 전축도 회장이 만드신 거예요? 네, 만들었어요. 잘 나와요. 아니, 저걸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틀어볼까요? 네. 얼마나 잘 나오나? 잘 나오죠. 스피커가 저기 달려있거든요. 주차장. 거기도 스피커가 달려있어요. 위에서 그러면 요것은 텔레비 망가진 데서 스피커 들고 뜨지 이러고 이제 자동차에서 그리고 맞춘 맥가이버 명성이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네요. 이것도 물레방울도 들어가잖아요. 작품 하나하나에 재치와 즐거움이 묻어나죠? 어떻게 이런 걸 다 만드셨어요? 아직 하려면 멀었어요. 남편을 따라온 아내도 이곳 생활이 즐겁습니다. 요즘 백봉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요. 지게제, 예, 저 백봉. 백봉? 예, 백봉 병아리를 우리 8,000원씩 주고 샀어요, 병아리 한 마리를. 예, 근데 이제 이, 요게 또 그 옛날에 샀던 게 이제 다 늙고 분양하고 못 자고 요게 새로 난 병아리들이 놓은 알이에요. 예, 요, 지금 요새 한 3, 4일 됐나? 낳기 시작한 지가 하나씩, 두 개씩. 하나 더 실래요? 비린내도 안 나고 좋아요. 맛있다. 맛있어.